안 써도 돼요. 섞어도 돼요.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한번 팔았으면 네. 계속 팔아야 되는데. 아니 왜 고분열이라 그러냐면 사실은 옥탄가가 높으면 노킹이 적어져요. 노킹이 적어지면 점화시기를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가 더 잘 나가고 연비가 좋아지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노킹 센서는 항상 엔진에 붙어 있고 연료가 안 좋아지면 노킹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조그맣게라도. 그러면 점화시기 지가 알아서 늦춰요. 근데 뭐 그게 뭐 섞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자체가 별로 의미를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일반유 넣으세요. 상관없어요. 일반유가 안 좋아서 제가 안 넣는 게 아니라 옥탄 부스터가 있고 그걸 넣으면 연비가 좀 더 좋아지니까 저희가 남는 게 있으니까 넣는 거지 막 일반유 고급유 막 일부러 찾아다니고 그러진 않아요. 공격 한번 해도 돼요? 나? 네. 왜? 안 돼요? 안 되면 안 하고 해? 기대된다. 해볼게. 옥탄 부스터 가격만큼 연비가 좋아지는 걸로 뽑혀요? 가성비가? 나는 뽑혀. 왜냐면 창고에 남아있는 거거든. 아 그래?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안 쓰면 버리는 거잖아. 연비가 좋아지면 좋은 거야 나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옥탄 부스터나 어떤 고급유를 넣었을 때 그 가격 차이만큼 연비가 좋아지는데 그걸 찾아다니는 게 더 고생이고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원래 일반유를 넣어도 된다의 마인드예요. 막 이게 서킷을 타거나 아주 가혹한 주행을 할 게 아니라면 굳이 그거를 막 고급유가 주유소가 없어서 기름을 못 넣어가지고 앵꼬 가 나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앵꼬가 날 것 같으면 일반유 넣어야지. 오히려 펌프한테 더 악영향이 주어질 수도 있는데 너무 변태스럽게 차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얘는 기계고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그럼 오일 이게 왜 그런 왜 엔진 오일도 뭐라고 그런 썰들이 많잖아요. 좋은 오일 뭐 그런, 네, 그런 거 합성이 좋은 걸 쓰는 거냐 근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좋은 걸 쓰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이제 그 주기가 있잖아요. 뭐 롱라이프라고 해도 뭐 예를 들면 얼마 이렇게 딱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적당한 걸로 자주 갈아주는 거다라고 하는. 제일 좋은 거는 비싼 오일로 자주 갈아주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별로 의미 없어. 그래서 가성비를 따진다면 그냥 약간 좀 저렴한 합성유로 놓고 자주 갈아주는 게 최고 좋죠. 그 자주는 어느 정도? 자주라는 기준은 보통 오일에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뭐 4리터 들어가냐 뭐 8리터 들어가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보통 만 키로 얘기해요. 아니요 지금 이거 자체가 공격받는 거여가지고 왜? 그냥 예민한 문제니까. 난 한 만 키로 정도를 보통 기준 삼아요. 만 키로. 네, 보통 수입차 기준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얼마 안 들어가지만 보통 그 구형 차종들은 한 7리터에서 8리터 정도 오일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한 만 키로 정도까지 무난하게 또 가줘요. 그 정도면 슬러지도 거의 없고 한 2만 넘어가면 보통 사람들 주행 조건에서 슬러지가 좀 생기고 아무리 못해도 기간으로는 뭐 1년을 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공격 잘하셨어요. 이거 네. 어려운 건데. 일반인들이 사실 네. 헷갈리기도 하는 되게 좀 되게 흔하지만 그래도 네, 저도 궁금해 실제 궁금하기도 했던 토픽이었는데. 아, 그 오일이요? 네, 오일도 그렇고. 이게 근데 공격이었나? 뭐 잘 피해 가시던데요. 난 약간 좀 방어적인 자세를 항상 취하거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엄청 가혹 조건으로 주행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지금 뭐 타요? 지금 모닝 타고 있어요. 모닝을 가혹하게 모닝을 더럽게 가혹하게 운전해요. M3보다 잘 나갈 것 같아. 모닝이 모닝 원래 네? 수동? 네 지금 수동 원래 간이 튜닝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뭐 딱 오일 교환하는 그런 텀이 정해져 있기 있다기보다는 그치. 저는 다 별개로 생각해요 수명을 그때그때 맞아 그런 것 네, 그런 것도 있고 아예 에어클리너는 에어클리너 수명이 따로 있고 그치. 오일 필터는 오일 필터 수명이 따로 있고 엔진 오일은 제 주행 특성에 따라서 조금 늦게 갈 때도 있고 타이트하게 막 3000에 뺄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관리를 해요. 머리로는 대충
이해는 되지만 그건 일반적으로는 네네. 가혹한 주행을 하지 않는 예를 들면 저 같은 일반적으로 네네. 운행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근데 이게 네. 가혹한 조건이에요. 이거요? 가다서다. 가다서다. 네. 아까 미션 그 네. 이게 가혹한 조건이라고 난 보거든요. 그러니까 얘처럼 막 레드존을 하면은 막 그런 애들은 레드존 치면서 네. 골목에서 타세요? 그냥 그렇게 가요. 아니 왜 그걸 골목으로 표현하시죠? 그 대로 모닝한테는 대로니까. 거기 지금 아까 저희 간 거기는 길이 넓지가 않잖아요. 아, 거기를 얘는 와인딩 코스라고 생각하고 다니니까. 거기 와인딩 코스예요. 거기가 나 거기 살살 달려. 아니 저는 차가 있을 때는 거기를 운전할 일이 없으니까 항상 밤에 어딜 나가거나. 아니 결국에는 그거는 이제 운전자가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 어느 정도 차에 관심이 있고 하면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까 굉장히 주행이 단조로우신 분들은 딱딱 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내가 맨날 출퇴근 똑같은 코스를 주행하고. 똑같이 뭐 주말 되면 한 번씩 놀러 가고 이런 분들은 딱딱 맞춰서 하면 되는데 내가 이번 연도에는 되게 운전을 안 하고 또는 뭐 주행 조건이 이랬고 이런 거를 인지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에 맞게끔 관리를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어렵죠. 이게 좀 쉽게 생각할 문제는 우리가 자동차를 정지해 있는 차를 움직이려면 되게 많은 힘이 필요해요. 달리고 있는 차를 계속 유지하는 건 적은 힘이 필요하거든요. 자동차 엔진도 마찬가지로 스타트할 때가 가장 많은 힘을 소모를 하죠. 그리고 이 저속으로 달릴 때도 엔진 열은 똑같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행풍이 약하기 때문에 온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작동을 해요. 그런 거를 계산해 보면 사실 이렇게 멈춰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밀리는 구간은 오히려 더 안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죠. 항상 그 일반 분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아 오일 몇 킬로에 한 번씩 교환을 해야 돼요. 진짜 이게 사실 해줄 수 있는 얘기는 평균치밖에 없어요. 그치.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주행하는지도 솔직히 알 수가 없고 그냥 대략 평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조금 빨리 갈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조금 늦게 교환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말해줄 수 있는 건 평균밖에 안 돼. 왜냐면 소속들이 다 알고 있지 못하니까. 되게 어려워. 그쵸. 내 차는 내가 오일 교환하는 주기를 진짜 네 말처럼 유기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어떤 때는 한 5,000km 정도 됐을 때 교환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한 10,000km 근데 보통 10,000km 정도에 교환을 하거든요. 나는 10,000km도 10,000km인데 사실은 나 한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교환하는 것 같아요. 1년에 두 번. 네. 1년에 2만을 대체적으로 못 타요. 요즘엔 좀 타는 것 같아. 차를 한 대만 끌고 다니니까. X에 되게 매력적이에요. 디자인만. 영국 차를 좋아하는구나. 아, 영국 차를 좋아하세요. 그냥 차를 잘 못 만들어요. 내가 봤을 때는. 내 생각에는 영국 차들은 사실은 기계적인 감성으로 탈 차는 아니에요. 그런 감성은 독일 차들에 국한되는 것 같아요. 기계적인 감성? 일본 차도 있죠. 일본 차? 일본 차는 약간 좀 다른 분위기야. 옛날 일본 차. 비슷하긴 한데 요즘 일본 차 말고. 일본 차는 실제로 정비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되게 폭넓게 고민하고 만든 차 같진 않아 보여. 근데 아니, 독일 차들은 매뉴얼대로 따박따박 풀으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일본 차는 매뉴얼대로 풀고 뭘 제껴야 돼. 재견 더해. 아, 재견은 진짜 씨. 내 차 언제 고쳐줄 거야? 그 뒤에는 230 고쳐야 되는데 부품이 아직 안 오고 있어요. 그거 얼마 전에 영상 올렸던 거잖아요. 그 진단만 끝냈고 부품을 주문했는데 지금 2주째 안 오고 있네요. 아니 제가 직접 주문했어요. 부품 가게에서 주문을 해도 그 시간이고 제가 해도 그 시간인데 제가 하는 게 더 싸더라고요.
그런 거는 시간이 어차피 많으니까, 그리고 비용이 비싸지 않아서 리스크가 적어요. 그냥 직구로 하는 거죠. 시간적인 리스크 외에는 없으니까. 근데 안 오네. 잘못 생각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주차비를 계산을 안 했네.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대놓으면 그 샵 입장에서는 영업장에 대놓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주차를 하는 기간에 대한 비용도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한 대로 인해서 다른 차를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차를 밖에다 대놓을 수는 없거든요. 귀한 차니까. 어려운 질문을 하네. 이렇게 질문하면 나도 모르겠는데. 차 증상을 글로 적어서 나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다 그런 알기가 너무 어렵다. 가끔 이제 급한 분들은 차 소리를 들려드릴 테니까 들어보실래요? 전화로 들으면 그 소리밖에 안 들려.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으라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게 사람 귀는 앞에서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거를 더 집중적으로 들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녹음을 해서 들리는 소리는 주변의 잡음까지 다 같이 들려가지고 그 소리 중에서 어떤 소리를 듣고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은 그 엔진 같은 경우는 일정 주기가 되면 냉각수 누수 증상이 생겨요. 그 누수가 그 앞쪽에 물파이프 쪽에서 만약에 누수가 된다고 하면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물파이프를 알기 위해서 엔진을 탈거를 해서 작업해야 돼요. 네. 근데 그 작업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그렇게 내리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좀 체크를 해야 돼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100% 엔진 내려야 되는 상황이라 뭐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전부 다 확인이 되진 않는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봐서 세면은 가격을 좀 DC에서 저는 뭐. 해결 방법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 비용도 지금 대충 설명을 네. 현장에서 해주실 수가 있죠. 근데 엔진을 탈거해서 만약에 물파이프 작업을 한다 그러면 뭐 하는 김에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하는 김에 엔진이 내린 김에 뭐 마운트도 갈고 뭐 가이드 실도 갈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6,700만 원이 그냥 나와버려요. 근데 일단은 차값에 비례하게 되잖아요, 모든 게. 그 엔진을 내리게 되면 근데 차값이 그런지라 그 수리비가 딜을 하기에는 사실은 너무 비용이 크잖아요. 공짜로 달라 그래야지. 그렇지. 그렇게 되면 공짜로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은 안 팔고 말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차 상태가 그거 빼고만 다 좋다고 하면 수리비를 한 조금이라도 깎고. 가장 많은 게 뭐 엔진이 고장 났어요. 차값만큼 금액이 나와버리고 아니면 미션이 망가졌어요.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단일 품목으로 금액이 큰 게 가장 사실은 리스크가 커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